하이 여러분들, 브루입니다. 오늘은 섬에서 다양한 곤충들을 한번 이 겨울에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진짜로 겨울이지만 진짜 곤충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혼자 온 게 아니죠. 바로 안녕하세요. 버그인가 안녕하세요. 네, 중괄 사장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육사 정병민이라고 합니다. 아, 예, 병민 씨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여서도에서 그 희귀 곤충 아니죠? 신종이죠. 신종 최초 발견자잖아요. 아, 그 친구가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아마 이 배를 타고 아마 이제 섬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정말 크고 멋있죠. 들어와서 어떤 친구들이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거 뭐지 근데? 엄청 많아. 보건가? 아, 보고 같다. 우와, 여기 수백 마리 있네. 자, 드디어 갑니다잉. 어우, 차 타고 배 타는 거 처음이네. 어, 험난해. 갑니다. 자,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정작 거의 8시간 만에 들어왔어요. 6시에 출발해서 지금 거의 3시가 됐습니다. 이야, 섬에 전시관이 있어가지고. 뭐야, 이거 진짜 전복이야? 와, 저만한 전복도 살았었나 봐요. 어, 뭐야 뭐야, 여기 투구기가 있지? 어, 왜 투구기가 여기 나왔었나? 상어도 있고요, 돌돔. 아, 여기 되게 전복이 유명하구나. 전복패로 만든 뭐 공예품 이런 게 있는데 진짜 어릴 때 할머니네 가거나 시골 가면 있을 법한 그런 보석함. 무튼 채집을 하러 가야겠습니다. 자, 제가 물고로 속수입니다. 여기서 2박 3일 동안 낚시도 해보고 저기 산에 올라가서 채집도 해보고 그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은 9시 정도 됐습니다. 이제 채집을 나갈 건데 어떤 생물이 있을지. 여기 뭐 있어요? 황다꼬미 한 마리 있네요. 여기 벌써 황다시 있어요? 네, 여기. 아, 애기 있네, 유체. 야, 겨울이에요 여러분들. 2월입니다 2월. 아무래도 제주도랑 가장 인접한 이제 섬이다 보니까, 가장은 아니지만 인접한 섬이다 보니까는 벌써 생물들이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포인트는 물가 근처에 있는 생물들을 찾아볼 건데요. 진짜 추운데 아까 거미 나온 거 보셨죠? 특히 여기에서는 거미들이 있을 건데 한번 가볼게요. 있어요? 생이새우 엄청 많은데? 생이새우? 이야, 섬에서 새우를 다 보네. 가슬기도 있고. 야, 근데 진짜 섬에 이렇게 계곡이 있는 거는 좀 흔치 않은데 이 섬이 좀 크다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자, 오늘은 아까 병민 씨 소개하셨던 이제 파커님 있죠? 파커님이 진짜 국내에서 신종인 버머리어치를 최초 발견한 최초 발견자입니다. 그래서 아직 좀 오지라고 해야 되나? 아직 많은 분들이 돌아다니지 않은 곳을 이렇게 개척하면서 찾는 채집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아따, 이렇게 쓴기가 왜 이렇게 많냐? 이런 거 좋지 않아요. 오, 물고기. 오, 버들치다. 야, 버들치 커요. 자, 무튼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 거미 나왔어요? 진짜로? 이것은 줄다거미 아성체입니다. 줄다거미요? 와. 그리고 50% 확률로 암컷이거나 수컷일 수 있죠. 야, 역시 지금 말도 보셨죠? 그럴 수 있죠 하면서 딱 예측까지 바로 해버리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거의 진짜 제 눈에 안 보이는데 있어요? 지금 이 사각형 십자가의 정감당 보실래요? 돌수 파이즈 껴 있어요. 여기? 여기 위에요. 여기? 위에요. 여기? 여기? 네, 거기 보이네. 아,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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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네, 빼갈까요? 어, 여기 있다. 와, 이걸 잡아버리네. 야, 마찬가지로 줄닷거미입니다. 버머리에 치고서 이게 더 좋아요. 아, 버머리보다 이게 좋아요? 네, 전 이거 더 좋아해요. 전 버머리가 더 좋아요. 야, 버머리 최초 발견자의 여유. 오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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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이럴 줄 알고 제가 여러분들, 제가 또 신발을 신고 왔거든요. 여기 제가 더 흰색 돌에 있나요? 잠깐만, 어디요? 여기 제 손가락 있는데 흰색 돌이요, 아래쪽에.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 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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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다. 야, 근데 이건 어떻게 잡냐? 나 손으로 못 잡는데 아직 무서워서. 그거는 아, 먹닷 같은데? 줄닷? 먹닷? 네, 먹닷거미. 황닷은 아니다, 색깔이. 내려갑니다. 먹닷이에요. 네, 먹닷거미. 진짜 있네. 와, 여러분들 진짜 겨울입니다 지금. 들어갔죠? 야, 이런 탐사를 하면서 어디에 어떤 생물들이 살아가고 이제 자료가 쌓이면서 이제 많은 매니아층들 그리고 학계에 이제 보고가 되면서 이제 알려집니다. 오, 되게 흰무늬 줄무늬가 있는 예쁜 녀석이군요. 오, 딱 들어갔어. 네. 야, 확실히 거미들이 물 근처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뭐 이런 있어요? 식으로 숨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 거. 와, 오 멋있다. 얘 너무 이쁜데? 이야, 찾았네요. 신기하지 않아요? 와, 진짜 이게 남해안에 있는 섬을 오는 데만 해도 거의 8시간, 9시간 걸렸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야간에는 아마 이 계곡이나 물가 근처로 탐사를 하고 내일 낮에 이제 도끼채집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할 겁니다. 그나저나 버머리어치 과연 나올지 기대됩니다.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가 있다고요? 오 이거 왜 가물치 머리는 가물치 닮았는데? 가재 있어 가재. 야 이거 아시는 분들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가재가 있어요? 와 섬에서 가재 처음 본다 진짜. 계곡 있는 것도 신기한데 어디요? 가재. 오 진짜? 가재 한 번만 오랜만에 한번 잡아보자. 와 근데 이거 뭐야? 아 이거 너무하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하셨으면 걷어가야지. 아니면 이게 물고기 벌써 죽었잖아요 여러분. 가재 한 마리 잠깐만 잡아서 보여드릴게요. 와 근데 얘 너무 신기한데? 지느러미 너무 이쁘다. 약간 망두과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느러미가 유사한데 우선 가재 한 마리만 잡아볼게요. 짜, 나이스! 귀엽죠? 우리나라 토종 참가제. 어, 다시 가. 야, 그 탐사 재밌네. 볼 수 있나요, 줄 다? 여기 가재도 있고, 그 물고기 특이한 게 많더라고요. 와, 멋있다. 야,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큰 멋있는 거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만 멋있나? 아, 진짜 멋있죠? 멋있죠? 네. 뭐, 뭐요? 줄 다 거미? 야. 줄다꺼미.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다꺼미예요. 야 나왔습니다. 아성체급 신놈 같네요. 경관 어느 정도 커지죠 얘네가? 제일 큰 게 한 10cm 넘을 거예요 아마. 10cm? 네. 여러분들 10cm 하면은 대략 한 이 정도는 될 겁니다. 진짜로 이게 8cm 인간자. 진짜 이 정도 되는 거죠? 네 그건 돼요. 버킹목도 있을 수도 있고. 어 그러네 엄청 크다. 뭐요 뭐요? 어 저기 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야 와 멋있다. 아, 근데 난 거미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타란툴라 아니면 못 만져요. 잠깐만요. 완전 까마면은 줄다시고요. 아 그 못다시고요. 아, 아니요 못다신 것 같아요. 못다. 그 줄무늬 같은 게 등에 갈라져 있으면은 줄다시고요. 잡아볼까요? 타란툴라 아니면 못 잡는데 나는. 드릴게요. 아 네. 타란툴라 아니면 못 잡는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엉덩이 슝. 네, 아이 이 정도 컨트롤은 짬밥이 있죠. 아 잡았습니다. 뭐 뭔가요? 먹다시입니다. 먹다시죠. 먹다꺼미. 야 다슬기 엄청 많다. 여기 실제로 반딧불이도 많이 살아갈 것 같은 생태를 가졌고 그리고 가재도 있고. 와 좋네요 이런데. 와 이쪽으로 오 크다. 어 안 똑같은데 이거는. 어 저 옆에도 있는데요? 먹다꺼미? 제가 잡아다 드릴게요. 저게 근데 아, 숨기 너무 좋은 위치야 가지고. 왜 나한테 안 보이지?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거미랑 인사하라고요? 네네.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하면은 거미가 모습을 비춥니다. 제가 잡아볼게요. 제가 어디 있는지 지금 했으니까. 이거 진짜 잡으면 대박입니다. 아 대박이에요? 지금 보인 것 중에 제일 크네요. 그게. 와 크다. 이거 실제로 보니까 엄청 큰데? 안 물죠 얘네? 아니요 물어요. 네? 물어요. 아 위험하진 않습니다. 네 독이 세진 않고 그냥 이빨이 날카롭습니다. 물리면 스파이더맨 됩니다. 네 맞습니다. 나뭇가지로 해서 밀까 그냥? 그러면 그 손가락으로 하면 도망갈 거예요. 잡지 않으면 안 물어요. 웬만해서는. 네. 오. 우와. 대박. 와우. 와우. 여러분들 줄다시입니다. 한국에선 가장 크고 굵은 건이죠. 자, 이 친구 성별을 봅시다. 암컷이에요. 나이스. 암투가 다 모였군요. 어디요? 면에 보시면 나뭇잎이 붙어 있어요. 잠깐만요. 여기. 어, 보이네, 보이죠. 안 보여요, 사실. 가까이 가볼게요. 좀 계속 엄청 커요. 자, 여기 쪽에 있다고 하는데, 아, 제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진짜로 안 보이거든요. 아, 여기, 아, 여기 있네. 찾았다. 여러분들 찾으셨나요? 바로 여기 정 가운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 줄다시입니다, 줄다시. 줄다. 자, 여러분들, 풀벌레 전문가 분들에게 제가 도움이 되고자 한번 잡아볼게요. 온다. 오, 아, 올라왔다. 아, 크다, 커! 아, 나 잠깐 무서워, 진짜 무서워, 나. 나 이러다 다 죽어. 어, 얘 하필이면 또 일자로 있냐? 내 손 나뭇가지 아니다. 어, 어, 나 진짜 소름돋아, 지금. 오, 들어갔습니다. 잡았습니다. 와, 진짜 그나저나 여러분들. 새우가 정말 많습니다. 뭐 있어요? 네, 줄다꺼미가 귀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채집을 내륙에서 가면은 몇 마리 정도 잡으세요? 그러면 한 마리 잡을까 말까? 한 마리 잡을까 말까 한 거 지금 몇 마리 잡은 거네요? 네, 시천에 지금 가렸죠. 와. 형 아직도 있어요? 황다시야. 네. 잡았어요? 아 황다시였구나. 저 뒤쪽에 까비. 있는 거...
약간 근데 눈빛이 황다 같아 보이긴 하거든. 여기서부터는 또 황다신가 본데. 여러분들 들으셨죠? 저 소름 돋는 게 뭔지 알아요? 저기서 멀리서 보는데 제가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더 잘 보시고 소름 돋는 거는 눈을 봤는데 황다 같다고 하셨나요 방금? 아 소름 돋지 않아요? 와 전문가는 다릅니다. 이번에 다른 건가요? 지리닷? 네 다른 낙관이네요. 여러분 지리닷이 멋있는데 수컷이에요? 아성체예요? 아, 오 이거는 구분을 저는 완전 못하겠네. 지리닷검이 맞나요? 네, 지리닷검이라고 줄닷검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아, 여러분들 수컷 같은 경우에는 등갑이 하얘져서 굉장히 이쁜 거미 중에 하나거든요. 맞죠? 그 거미 말씀하시는 거죠? 와, 지금 네 가지의 종류의 거미를 보고 있습니다. 파코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얘네가 지금 닭거미 종류가 물가 근처에 많잖아요. 네. 왜 물가 근처에서 이렇게 있는 걸까요? 얘들이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아, 진짜요? 네. 오. 영어권에서는 이 닭거미들을 네. 이제 피싱 스파이러라고 불러요. 낚시하는 거미라는 뜻이죠. 그래서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아니면 새우도 잡아먹고. 새우도 먹고. 아, 그래서 먹이가 풍족하니까 이런 데 있는구나. 근데 실제로 지리닷거미나 이런 멋닷거미 종류는 물에 들어가면요 방수가 됩니다. 그래서 다리마다 이제 공기층이 순간적으로 확 생기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시나요? 그게 몸에 있는 털이 많기 때문에 그 털들이 표면장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소금쟁이약 같은. 네, 소금쟁이 비슷하죠. 아, 몸에 공기막이 붙어 있는 그 동안에는 물 속에서 그걸로 숨을 쉬는 거죠. 어, 그렇게 숨도 호흡까지. 네. 정말 신기합니다. 저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지 별로 안 됐거든요. 와, 역시 전문가분들이랑 다니면서 이렇게 배울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재들은 먹을 게 없다고 해도 이런 낙엽을 먹고도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녀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런 데서 가재도 서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다슬기가 우리나라의 종류가 한 가지만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종류가 워낙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체장까지 있으니 여러분들 다슬기를 좀 많이 알고 계셔야지 그냥 잡아먹다가는 나중에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네요. 다슬기 종류 저도 잘 몰라요. 어디 있죠? 이 네모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제가 갈게요. 아, 줄다시다. 위에 보면 한 마리 더 있어요. 조금만. 우선은 제가 맨손으로 좀 잡아갈게요. 야야야야!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와, 진짜 은신이 은신을 너무 잘해요. 줄다. 아, 그래요? 얘 작은 애 잡아온 거예요? 아, 그 밑에 큰 애가 있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 보이시죠? 글러브. 아, 수컷? 네, 수컷입니다. 줄다거미가 이제 수컷이 지금 똑같잖아요, 생긴 게. 이게 글러브가 아직 발달이 덜 된 상태예요. 아. 여기 한 번 더 탈피라면요. 여기 얼굴 부분이 하얀색이 됩니다. 수컷 완성체 한방전. 네. 타란툴라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거기 큰 아이 한 마리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또 그걸 어떻게 찾고. 야, 여러분들 와우, 줄다신가요? 네, 줄다거미예요. 오가.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거미가 있는 걸 볼 줄 알게 됐는데요. 아, 카메라 안 잡혀요. 아, 이게 아쉽네. 반짝반짝 거리네 눈이. 여기서 봐도 실제로 별을 바라보는 것처럼 살짝 반짝반짝 거리거든요. 아, 그렇게 찾는 거구나. 와, 제가 진짜 이게 연구 목적이랑 막 이런 거 등등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맨손으로 이렇게 잡는 건데 이게 남해안에서 정말 귀한 친구라고 합니다. 줄다입니다, 줄닷. 이제 뭐 잡을 만큼 잡았으니까 갈까요? 거미도 볼 만큼 봤지? 네, 다 대답 안 해요. 왜? 더 보고 싶어? 아, 알겠습니다. 갑시다. 가시죠. 지금 채집한 아이들은 아마 학술적으로 연구 목적에 의해서 이제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아마 쓰여질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마리만 가져가도 되죠? 아유, 물론입니다. 아싸, 한 마리 길러봐야지. 줄다거미가 엄청 많이 커진대요. 그래서 저도 한 마리만 데려가 보도록 하고 우선은 1탄으로 이제 섬에 와가지고 야간 탐사 정말 신기했습니다. 물고기부터 가재부터 생이새우부터 멋다거미 종류 여러 가지 관찰해봤습니다. 2탄으로는 낮채집부터 해가지고 뭐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야, 여러분들 2탄을 찍으러 가는 중에 가는 줄다거미를 발견했습니다. 약간 타란툴라로 따지면 스켈레토처럼 다리 마디에 하얀색 줄무늬가 있습니다. 와우, 이 친구도 귀한 친구예요? 이 종사체는 하나인데 이제 이렇게 다리까지 이렇게 흰 색깔 무늬가 들어가 있는 거는 제주도 이쪽밖에 없거든요. 아, 개체마다 좀 다소 차이가 있는데 무늬가 좀 있어요. 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릴리 화이트라고요? 네. 아, 그렇구나. 그거 있잖아요. 야, 동물 크리하고 릴리 크리하고 가격이 다르죠. 아, 그렇기도 하죠. 네. 와, 희소하다 이거구나. 전보. 오늘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늘 올라면 야식 먹고
오. 오. 씹는 맛 뭐야? 와, 나 ASMR이야 진짜. 여러분 전복이거든요. 어쩌고 어쩌고. 감사합니다.